자, 로마서 이제 8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일찍이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시간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 등장이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그 자연적인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말해요. 즉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 수평적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 시간은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고 우리의 육체를 늙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늙는 거지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포착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에 의해서 해석되는 시간. 바꿔 말해서 그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 정말 그 실존적 시간, 진짜 시간, 수직적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현재만 있는 수직적 시간. 보편적 인간 일반이 육신으로 감지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 크로노스의 그 시간이라는 건 비록 흘러가는 거지만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의해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이 생성되는 그 시점에 그 실존이 있죠. 그들에게서 인식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 아, 이게 그건 거야 라고 깨달을 때 그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사실은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가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그 묵시에서 우리 쪽으로 저 미래에서 굳이 말하자면 에스카톨로지가 종말이죠. 그 완성되어 있는 묵시 거기에서부터 이게 뭔 줄 알아?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걸 우리가 몸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역사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가면서 우리를 그걸 시간이라고 그렇게 감지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서 보면 시계가 여기 있고 돌아가는데 물이 시계 반대쪽에서 흘러내려오면서 시계를 치고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시간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역사의 주도권이 있는 듯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역사에 의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미 묵시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걸 시간이라 그래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 시간, 모든 인간 보편이 살고 있는, 감지하는 이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 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를 감지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이 시간만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바로 세상 풍조에 묶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래 땅에 묶인 자가 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아래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그 위에 어떤 것을 감지해내고 아, 그거요 하는 그 사람들이 땅의 크로노스를 살면서 그 카이로스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간이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에 종속되고 지배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건들을 재해석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 그냥 맞아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뭐 잠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해서 살게 되면 그 시간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할 때 그때는 전부 카이로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의미할 때 카이로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이렇게 성경이 쓰잖아요. 그게 전부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영광이다 라는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때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크로노스 속에 그 과거나 미래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모든 이들이 크로노스를 살면서 과거나 미래에 묶여 살거든요. 과거를 두려워하고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걸 아직까지도 내가 상처로 갖고 있고 미래의 어떤 것들이 불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역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조사나 탐구, 서베이나 리서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파악되고 나열된 순수 역사가 있고요. 해석이나 뜻으로 본 풀이 역사가 있죠. 단순히 시간 속의 사건들을 조사나 탐구에 의해서 나열해 놓으면 그게 순수 역사라고 하는 거고 그 사건들에 의해 이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시간들을 다시 풀어 놓으면 그것이 풀이 역사예요. 그 전자의 순수 역사를 독일어로 히스토리에라고 그러고 그 후자의 풀이 역사를 게시크테라고 합니다. 그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끌어내려 보자고요. 한 인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느낀 이 모든 사건들을 나타난 모양대로 그냥 나열을 하면 그건 전기가 되죠.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포착한 이들이 아, 그건 그런 의미였지. 내 인생에서 그거는 이런 의미를 가졌던 거였지.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중심으로 다시 그 시간이 가진 의미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이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 고생되었던 시간들이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겠죠. 그때 나는 크로노스를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카이로스의 그 가치로 산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데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살게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이해되어지면 그 어떤 순간도 가치 없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가치 있는 카이로스였구나라고 깨달으면 그때 그를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였어?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울적해갖고 이렇게 표정도 없이들 앉아있는데.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카이로스 속에서 그건 기쁨이었지. 그게 환희였지. 그건 나에게 행복이네? 라고 알게 되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이해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변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찬송을 하지? 이런 거. 감옥에서 저 바울과 실라는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하고 있지? 이런 거. 카이로스를 사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가 복중에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게 되죠. 그건 다 하나님의 자손, 그 제라가 어떻게 아들로 탄생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만들어서 뿌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굳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경험하게 시킨 건 우리에게 그걸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여자는 복중의 생명의 씨를 남자로부터 선물 받는 거예요. 부여받는 거예요. 받아서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는 열 달 동안 그 생명의 씨에 의해 그 어머니의 인생이 장악되고 조종되게 돼 있어요. 열이라는 것은 항상 십계명,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호코스모스의 세상은 열이에요. 열. 옛 성전, 율법. 아래 세상, 이건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씨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복중에 생명의 씨를 가진 자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 그 열을 그 씨에 의해 장악당하고 조종당하며 살게 돼요. 어머니들이 그러죠. 어머니들이 임신하면 그 임신 전의 여자와 그 후의 여자가 다른 여자가 됩니다. 그 아내 씨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 진리의 영이라는 그 씨가 들어가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고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받지 못했을 때 여자로서 추구하던 모든 욕망과 애씀을 그 씨에게 빼앗겨요. 아니, 나는 안 빼앗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어떻게 빼앗기게 돼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 조종당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 씨가 먹으라고 하는 걸 먹게 돼요. 그 입덧이에요. 저희 집사람 결혼했을 때 임신하자마자 통닭을 사달라고 그래서 고기라는 걸 아예 안 먹었던 사람. 김치도 안 먹었어요. 닭고기 전혀 안 먹었어요. 회, 야채, 비싼 것만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통닭을 사달라 그래서 당연히 다 안 먹겠지 그러고 다리 두 짝을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그걸로 제가 바가지를 키고 있어요. 그때 돼지같이 다리 두 개 다 먹었다고. 아니 먹는 것까지 바뀌어요. 그 안에 씨가 너는 이걸 먹어야 돼 라고 조종한다니까요. 생명의 씨를 잉태하지 못했을 때 여자가 좋아하던 그 먹거리는 그 여자를 살리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복중의 씨가 알려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물론 당신은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걸 먹어야 산다 라는 암묵적 강요예요. 씨의 강요, 생명의 씨의 강요, 그걸 입덧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는 힘들죠. 여자 그러니까 뭐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신랑인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신부 얘기. 그 여자는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니까.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기 몸을 가꾸고 자신의 건강을 위하며 자기 몸을 자랑하는 삶이 점차 지양돼요. 지향되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은 조금 살이 쪄도 용서가 되고 부스스한 채로 마켓을 가는 것도 스스로에게 용인이 돼요. 그 전에는
정말 허리가 1cm 두꺼워지는 것도 스스로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막 확대해. 꼬집기까지 하고. 근데 임신하고 나면은 여자들이 코끼리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녀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 씨가 있거든. 이거 하나로요. 그 씨에 의해 조종당하는 거예요. 좋아하던 커피나 몸에 안 좋다는 음식들도 스스로 자제하게 돼요. 자기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이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태어난 선악과 입의 문 아담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몰수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하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 복중의 생명이 인식되고 감지될 때마다 그 고통은 잠시 기쁨과 환희의 자리를 내주죠. 아, 그렇지. 내 안에서 내 아이가 내 배를 차네? 그때 뭐 내 몸이 코끼리가 되어도 부스한 모습으로 남편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지. 내가 그 생명을 키우고 있지. 내가 그 생명을 품고 있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뛰놀고 있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내 안에 소중한 생명이 있음을 그것 때문임을 깨닫는 거예요. 카이로스죠. 그러나 자아라는 육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어미는 이내 또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요. 그러면 또 남편만 달달 볶아.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열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는 출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크로노스의 열이 아들로 출산되는 거예요. 열이 이 아래의 세상이, 율법이 아들로 출산이 되기 위해서 열둘이 필요했죠. 그래서 열두사도, 열두지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열둘 아들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갖고 전하게 되죠? 그때 그걸 칠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곱 집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의 섬김은 그들이 뭐 구제와 뭐 긍휼의 어떤 사역을 담당한다고 그러는 게 다 말씀을 전해서 구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존 칼빈이 정해놓은 뭐 집사 장로의 이 서열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뿌리는 이들이 됐을 때 그들을 집사라 그래요, 사실은요. 그 디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섬긴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의 섬김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섬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뭐 집사니 장로니 이런 명칭에서 그냥 자유로우세요. 아무튼 그렇게 열 달의 그 고통스러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 그는 열둘의 아들을 어느 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출산을 할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열의 고통이 한순간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그 생명의 씨를 받고 열이라는 아래 세상을 사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죽음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죽었다가 사는 고통만큼 힘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시간이 바로 그 크로노스의 아래, 그 열의 시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여자가 자기에게서 나온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열 달 동안의 고통과 불편함과 우울함과 아픔 이런 게 싹 사라지죠. 한순간에. 여자가 애 낳을 때 온몸에 뼈가 다 해체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애를 갖나 봐라 그러는데
아들이 나오는 순간, 아들이라고 하니까 딸들이 서운해할 텐데,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출산이 되면 성경이 그걸 그냥 아들이라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문득문득 경험했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아, 내 안에 생명이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지. 라고 했던 그런 문득문득 겪었던 그런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아, 바로 이거구나. 라고 완결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면. 결론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여자는 그 해산의 순간을 시점으로 해서 영원한 카이로스의 그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묵시에 완성된 현실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거. 그 크로노스의 열 달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이 카이로스의 기쁨을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내준 모형의 시간들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열 달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이 완결, 이 기쁨, 이 환희, 이 행복을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어 보여주는 시간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 달 동안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출산이라는 그 카이로스의 완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출산이 되기 이전에도 인간 안에 그 생명, 그것이 그 역동성이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 어미는, 그 여자는 카이로스의 감동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현실천국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나라가 온다 그래요, 우리한테. 심지어 왔다 그래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살게 될 때가 그게 천국인 거예요. 지속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그게 완료가 되면, 아들을 확 낳아버리면 그때 여러분은 바로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현실 천국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그 진짜 천국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막 편안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살라는 건, 아, 이게 그거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이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요 과정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험하며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크로노스 속에서 호흡을 이제 완전히 뺏기는 날, 영원한 카이로스로 함몰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얘기예요. 율법과 은혜의 얘기라니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게 호흡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은 코끝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공 속에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까? 공기, 호흡이 없으면 소리라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그래요. 자명종 소리를 딱 울려놓고 시계를 그릇 안에 딱 넣어버려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쭉 빨아내서 진공을 만들어 놓으면 소리가 없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진리와 비진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이 아래 크로노스의 시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비진리, 율법으로 살게 돼요. 그 말을 갖고 있어요, 안에. 그러나 나중에 그걸, 그 호흡을 뺏기고
푸뮤마, 진짜 호흡, 그 진리의 말을 받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희열을, 아픔 속에서 희망을, 눈물 속에서 미소를 경험하는 그런 아주 변태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이들의 삶 속에서만 나오는 크로노스 속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받는 거, 그건 나중에 그 영광을 위해서니까 꼭 참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현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원문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해드리면 카이로스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말이에요. 뭐 장차라는 말, 이런 말 없어요. 현재형이에요, 이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씨를 심으셔서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 그 영,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언약의 십자가로 끌고 간다 그래요. 당연히 그 언약의 십자가로 끌고 가는 길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겐 고난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씨를 받은 이들은, 그 진리를 안 이들은 이미 크로노스 속에서 그 카이로스를 살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그들이 당하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의 그 고난은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게 카이로스 속에서 사는 이들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그냥 현재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독사가. 하나님의 뜻, 그 초월 속에 계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호코스모스의 세상 속에 현상이나 사건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독사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뭡니까? 그분의 뜻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맨날 기도하잖아요. 뜻이 뭡니까? 육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육을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십자가에서 몰수당하고 삭제당하고 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영이 진짜 나의 생명이지 깨닫고 그 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반드시 십자가로, 그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뜻이 우리를 그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뭐로 나타나겠어요? 고난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뜻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며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속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맞는 소리죠.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한 자의 불편함과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겪을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해 라고 약속한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클립시스. 하나님이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언약의 기둥, 즉 십자가로 아구 이끌어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의 아들로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잖아요. 그걸 깨닫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건 영광으로 감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나타나야지. 내 삶 속에 이게 없으면 안 되지. 나타나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 그 계명, 그 아래 것, 세상, 이게 열이에요. 그 율법이니까 아래 것이, 그죠? 그 열이라는 과정, 크로노스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통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들로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들로 낳게 되면 그가 정말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었네라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낳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건 필연적 과정이고 필수적인 통과 의례인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들로 만들겠다라고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말씀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상속자인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본문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는 우리 영과 함께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이 되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영이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건 뭐 헬라 사람들이 그들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영이라는 건 성경이 분명히 말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고 그 말, 그 진리가 없는 이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나쁜 영이라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래. 악령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냥. 영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걸 귀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그건 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진리,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영이 있는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대요. 증거하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그게 영광이잖아요. 증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증거가 되냐면 17절 자녀이면 아들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란 뜻이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뭘 받아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받는 자. 그들이 아들이다. 자녀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예요. 쉰클레로노모스.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언약의 기둥 위에서 발기발기 찢겨지고 영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분과 우리가 공동상속자래요. 그럼 똑같은 길을 가겠네요?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필시 받아야 돼가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고난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영광과 고난이 함께 나타나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러나 그걸 크로노스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카이로스로 이해해야 너희는 그 크로노스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올바른 길이지. 이렇게 깨달으면서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15절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종을 만들어버리는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받으면 그렇게 받겠죠. 그죠? 다 지켜야 되니까. 안 지키면 죽여. 이런 하나님으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거. 그런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들로 만들어내는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들로 창조해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로 창조해내는 그 진리, 그 영,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아바를, 여기에 아바, 아버지라고 해 있는데
그 앞에 말은 아람어고 뒤에 말은 헬라어입니다. 왜 굳이 그걸 그렇게 나누어서 써놨을까요? 앞에 아바, 아람어, 아바는 알레파고 베이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건 나를 아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죠. 그 아부, 그것이 그 아버지인 것을 부르짖게 된다.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15절이죠. 아바, 그 아바를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를 품은 나가 바로 나를 아들로 낳게 하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아들로 탄생케 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부르짖게 된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아들을 정의한 후에 16절과 17절에서 그런 이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아버지로 들어온 그 진리의 영이 그들을 아들로 낳을 거니까 그 진리의 영이 그들의 영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로 끌고 간다 그랬죠. 근데 그 십자가는 어디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어디로 나갔으니까 우리도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그 율법주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 밖이란 뜻이죠. 그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성문 밖에는 게헨나, 지옥이라고 성경이 번역하는데, 개역 성경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예요. 거기는 그 율법주의의 예루살렘이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쓰레기 버리는데, 재물에 똥 버리는데, 재물에 내장 버리는데, 그래갖고 1년 내내 불이 활활활활 타니까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옥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거지 지옥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은 율법주의가 쓰레기 취급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렇잖아요. 시중의 교회에서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가득 찬 그런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쓰레기 취급해요. 그게 신앙이냐? 그 은혜가 뭐냐 도대체가? 사람은 사람다워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은혜만 얘기해? 이렇게 쓰레기 취급한단 말이죠. 그들이 나가, 그들이 그렇게 쓰레기 취급받는 곳들이 쫓겨나는 곳이 영문 밖이에요. 아니 성령을 받아 그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글로 인도되어 가더라니까요. 결국은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며요.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며 지금요.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라는 말만 했고 그 성령이 하라는 일만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 진리, 그 아버지, 그 씨가 들어와 있으면 똑같이 그리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고난으로밖에 감지가 안 된다니까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율법주의 밖으로 나가 죽어야 애굽 밖으로 나와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옳은 거지. 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카이로스를 산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진리는 그 보배인 생명은 그를 둘러싼 껍질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여도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생명으로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생명이야 라고 증거해버린다니까요.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은 그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깨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 영광이란 단어예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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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 너의 영광, 계속 독사, 영광, 영광, 영광 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니까요. 죽음과 영광이 어떻게 조합이 돼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그것이 영광이다 그런다니까요. 내가 그 십자에 매달려 죽는 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야. 여러 가지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죽음이라는 걸 확 들이대는데 묵시 속 주님은 그걸 영광으로 해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게서 그게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자들의 삶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내용이 아니다. 이건 모형이다. 그 내용은 따로 있다. 그건 묵시야. 그러니까 그 묵시를, 그 진리를 아는 이들은 이 역사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책의 제목을, 제 책의 제목을 묵시에게 공격당하는 역사라고 쓴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전부 이 역사는 사실은 이 내용이었어 라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그 카이로스의 그 진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였지? 그게 맞는 거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주신 선물에 의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들로 나아지고 약속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로 나아지지 않으면 장자들의 총회, 그 하늘의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아들로 나으려면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미련한 감각 없는 여자도 아프다니까요. 해산의 고통이란 어미의 육이 삭제당하는 고통이에요. 죽는 거예요. 어미가 그 안에 생명의 씨에게 양분을 다 뺏겨서 결국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출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기둥 위에서 그의 몸이 찢겼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해산의 고통,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 언약, 구원의 차서,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원래는 없던 걸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아. 그리고선 심통이 나가지고 고통을 더하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아니, 그런 고집불통이 심술쟁이 영감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격화시킨다니까요, 인간들이.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조금 있던 걸 크게 더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큰 고통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의 육이 죽어야 되니까. 그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죠. 그 여인의 후손, 그 자식, 그 자손에 의해 너희는 산다 그러죠? 근데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식을 낳을 거야 그래요, 네가. 이건 축복의 선언이라니까요. 네가 그 자식을 낳을 거야. 그건 난 너 살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낫냐면 네 육이 죽어야, 율법 아래에서의 너가 죽어야 너는 비로소 은혜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네가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선악 구조 속에서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 사모해, 사랑해가 아니라,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이게 복이죠. 네가 아무리 그 아래에서 죽을 짓을 해도, 율법주의 선악구조 속에서 그 패러다임 하에서 나에게 대적을 해도 나는 반드시 너를 다스려 끌고 갈 거야. 이게 어떻게 저주입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해산을 하게 돼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골이 나서 이렇게 고통을 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고 언약이며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차서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세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칼빈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 절대 조용히 해라 그랬다고 전 세계 교회가 여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가르칠만 하면 가르쳐야죠.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이런 생물학적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군데에서도 그런 말 쓴 적 없어요. 남자가 더 시끄러워. 난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장로들, 뭐, 이 안수집사, 이게 문제야. 여자들은 오히려 조용해요. 아주 순종적이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선악과 따먹고 율법주의 아래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간 여자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그 진리의 남편을 자기가 장악하여 사모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가르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남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그 여자들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결국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남편을. 우리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야, 너는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 아니, 어떻게 배워? 남편이, 니들은 다 뱀새끼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지금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냐고요.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니들은 1절 순종함으로 배워. 니들이 마귀새끼 맞아. 그러니까 그 신랑을 맞아야 돼. 그게 조용히 배우라예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냐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죄인의 대표는 아담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아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다. 굳이 여자가 먼저 먹었다. 근데 왜 아담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느냐? 좀 더 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구별된 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해산할 거야. 그래야 너희들은 아들을 낳아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애 낳지 못한 여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요. 그 해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 해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기서의 여자가 구네예요. 그 구네는 히브리어 네케바를 번역한 건데 그 네케바는 반드시 자카리라는 남편을 만나야 비로소 한 몸,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걸 여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항상 구제의 대상을 과부, 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고 그 남편이 없는 자. 그걸 구네라 그래요. 과부라 그래요. 여자.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다른 말로 아담이 아니면 생겨날 수도 없는 존재죠.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남자에게도 그걸 먹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죠. 자, 이거는 이 아담, 이 남자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주의 하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준 그 율법, 그걸 예수님이 우리 걸 다 받아서 그분이 율법이 돼요. 그분이 죄인의 대표가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여자가 먹었는데 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 대표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인 중에 대표가 되어서 그분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은 줏대도 없이 여자가 준다고 홀랑 먹냐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 여자가 먼저 먹고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되어 죽는 예수의 모형으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바울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왜 남자가 여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자의 대표로 죽어야 하는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진짜 남편인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율법이라는 남편을 자기 반쪽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무엇을 쌓고 제시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율법 지킴, 자기의 행위, 자기의 됨됨이로 제시하려고 그래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걸 자기 생명으로 여기죠. 당시에 여자들의 생명은 그 남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아주 그냥 홀대를 받고 있지만 여자가 없는 그 남편, 과부는 생명 없는 여자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남편을 다른 남편으로, 율법이라는 남편으로 자기 옆에 붙이고 있다는 건 그가 자기의 생명의 근거를 율법으로 갖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가짜 생명을 부수고 진짜 생명으로 갖다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 안고 그 율법의 남편이 되어 율법이 되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을 폭격해 들어가서 그들을 자기 안으로 그냥 확 감싸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못마땅해요. 자존심 상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 나도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남자를 그 은혜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순종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 여자 목사 괜찮아요.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된 힘으로 나대지 말라는 거야. 니들은 절대 생명 창조할 수 없어.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를 부인당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그의 해산이고 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닌 거죠. 자, 열의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자, 카이로스 속에서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도 이내 그 아들 낳은 기쁨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서 그 삶을 문득문득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종을 만들어내는 율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당하는 게 맞고, 아 이렇게 부인당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보여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부인당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폭로당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인정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되고 폭로되는 게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그 공포,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수치를 스스로의 자원과 노력으로 가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희생제사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라고 1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으로 본 게 뭐예요?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어요. 수치라 그래요, 그거를. 수치. 부끄러워.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었죠. 원래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옷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워낙 벌거벗게 창조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이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라는 건 존재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하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니들의 옷이 되면 돼. 니들의 부끄러움, 니들이 완전하게 되는 건 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거야. 를 보여준 게 에덴 동산 안에서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그 초월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자기의 모습만 그 선악 구조,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뭔가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 훌륭한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원래 피조물의 자리는 그 벌거벗은 자리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그 생명력으로 그 바라 그 복으로 우리를 감싸 덮어야 우리가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라 그래요. 사다크. 올바른 존재의 자리. 이걸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의리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자신의 원래의 자리는 그 죽은 흙의 자리, 벌거벗은 원래 부끄러운 자리.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없음의 그 자리가 맞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놓고 그 생명을 주셔서 내가 존재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늘의 초월, 그 하늘의 거룩이 일방적 공여의 형태로 이렇게 폭격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부끄러움은 곧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치마를 짓는 행위 여념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저주한 거죠. 뭘로? 율법. 열매도 없는 것이 잎사귀만 무성하네? 그랬죠? 예. 네. 그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속에서의 무화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러니까 심판 뒤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무슨 야차들을 시켜서 야 얘네들 잘 간수해 지옥으로 다 넣어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 앞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간다니까 스스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버거워 너무 부끄러워 그 앞에 서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이 서늘할 때에 이거는 심판의 날이라는 날 뜻이에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로 그 위에서 그 동산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어디 숨었어요? 선악과 뒤에 숨었어요. 율법 뒤에 숨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반드시 자기의 행위 뒤로 숨게 돼 있다니까요. 부끄러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데가 어딘 줄 알아? 거기가 어디라고 네가 거기에 가 있니? 이런 말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두려워하여 숨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선악의 법으로 받아버리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보여요. 못나 보여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 더 개발해야지 더 성숙해야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굉장히 기특한 생각인 것 같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겨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뭘 해 입고 나타나냐면 무화과 나무 치마 그거 해 입고 나타나요. 율법의 행위로 치마 해 입고 나타나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서 치마라고 번역된 단어가 띠입니다. 성경에서 띠는 항상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띠 허리 띠 해서 그 띠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띠를 띠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 차원으로 이해해버리면, 무화과나무 잎새 띠, 그 율법의 띠, 이게 진리지! 라고 우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해서 그 앞에 가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진리지! 무화과나무 잎새 치마, 띠! 그래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 뻘거벗은 사람들이 띠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응? 상체와 하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지라는 그 인간들의 우매함을 그들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뻘거벗고 띠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이 띠 있으면 부끄러운 거 아니다라고 해요. 그들은 그 띠 없으면 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만한데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그런다니까요. 저 띠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근데 인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 띠예요. 무화과나무 잎새 띠. 그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야, 그런 띠? 그 율법의 진리? 그 희생제사? 율법의 행위? 자, 그게 무슨 제사야? 어떻게 그걸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 어떻게 구원을 받니? 이게 히브리서의 논리잖아요. 그 제사가 어떻게 진짜 죄를 용서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치마 찢어 발기고 자신이 준비한 제물의 희생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가죽 띠.
그 가죽이라는 단어가 성막을 덮는 그 가죽과 똑같은 가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늘, 우리가 성전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의 가죽으로 덮어야, 그 옷으로 덮어야 진짜 하늘이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서신서에서 그게 그리스도라는 옷이야 그런다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옷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행위 옷,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 제물의 그 옷, 그리스도라는 옷,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 잡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슨 화살 한 척이라도 못했어요. 뭘 했어요? 가죽 다듬을 때 가가지고 도와줬을까요? 옆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옷.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돼지 때 이야기에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처음에는 옷을 안 입고 나오죠? 벌거벗고 있어요.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진리로 만나자, 그가 겉옷을 입고 주님의 발 앞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발로 서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나쁜 말이라고 그랬죠? 말을 악하게 쓰는 것, 이걸 악령, 귀신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옷을 벗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옷을 입으려면,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그리고 무덤에서 풀려나 나오려면 진리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초월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갖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 육신은 부정당하고 그걸 초월적 존재라 그래요. 그들이 카이로스의 사람들이죠. 크로노스의 역사와 관계없는 이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겪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앞으로 겪을 거,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고 해도 그것으로 뭐 소고기나 사 먹겠지. 그건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문화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지. 너무들 거룩하셔가지고. 그들이 율법의 실과를 먹고 이때 이 땅에 내려와서 잠시 크로노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실과를 먹으면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옷이 잠시 벗겨진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죄인이라고 해버려요, 성경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벌거벗겨진 그 부끄러움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게 카이로스의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구나라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세상에 대해 죽는 거고 세상이 그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고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이 그에 대해서 죽고. 그 말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의 상태에 원래 있어야 했던 그들이 비초월의 이 세상으로, 호코스모스 세상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이 비초월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 초월의 생명을 생산해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우리는요. 그래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새 치마를 만들어 본다고, 우리도. 근데 성도는 반드시 거기에서, 아, 내가 이걸로
열심히 만들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로 깨닫고 나의 그 가능성과 그 열심에 대해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걸 다나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선악과를 먹었으나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나무가 단수인 거예요. 분명히 두 나무라 그래놓고 보니까 단수밖에 없어. 나무는 하나네? 선악과로 생명을 아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초월을 그 무차별한 폭격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초월의 은혜를 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거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들 안에서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두려움. 근데 그 초월을 맞닥뜨려서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속에 인간들이 딱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는 경외예요. 이 두 영역으로 갈라져요. 전자는 여전히 자기의 육적 자신을 의지하고 이게 죽는 게 못마땅해서 이걸로 뭘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아니구나 이걸로 입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을 나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그분에게 진짜 순종하게 되는 이걸 경외라 그래요. 그 둘 중에 하나로 다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의해 열심히 뭔가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게 율법과 희생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제사 드리라 그랬니?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마다 일갈하셨다니까요. 누가 너희한테 그 제사 드리라 그랬어? 누가 너희한테 그 율법 지키라 그랬어? 그걸로 그걸 왜 주었는지를 알으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냄새, 그 재물 타는 냄새가 구수해서 내가 너에게 제사 드리라 그랬니? 그 피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바치라고 그런 거니? 그걸로 예수라는 진짜 재물이 뭔지를 알라고 준 거 아니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누가 너희한테 무화과나무 잎사귀 그 치마 만들어 입으라 그랬어? 그 부끄러움을 봤으면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재물의 가죽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는 거 알라고 줬더니 왜 거기다가 덕지덕지 이상한 끈 하나 메고 와? 그렇게 두려움에 기인해, 두려움에 의해, 두려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 섬김의 행위들을 내어놓는 걸 성경이 숭배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 아니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제사 지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니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런다니까. 니들이 섬기는 건 소지. 애굽의 소.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다니까. 창세기 22장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모리아산의 이야기죠. 모리아산은 시온산. 시온산에 뭐 있어요? 골고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어떤 아들 이야기.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약속의 후손, 그가 약속의 후손의 대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아들 주실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래, 그럼 아들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준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형이라니까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약속의 후손이 되는지 이거 보고 배워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배웠으면 그 아들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죽여라 그런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죽여? 그런 거라고. 아브라함이 아, 이 아들에 의해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되는구나 깨달았으면 어, 그러니까 이가 약속의 후손이 맞구나 라고 그는 그 이삭을 비로소 약속의 후손으로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의 후손으로 아들로 탄생되는 거지 라고 알면 그 이삭이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려나? 어, 그래? 그래. 그럼 아들 하나 보내서 아브라함처럼 그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가르쳐줄게 하고 아들을 하나 보내준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 내 아들. 그걸 안다면 내가 예수를 낳은 거라니까요. 그게. 그랬을 때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건 나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감사할 어떤 일을 행한 어떤 이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였구나 하러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역사적인 그 예수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메시아지요, 그분이. 근데 그걸 내 밖에 어떤 분,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을 하신 그런 분으로 알게 되면 그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그 예수는 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냥 무슨 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누가 아니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럼 뭐 야수가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죠. 막기를 못 알아들어.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의 후손들,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정답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재물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자기로 준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재물은 우리를 아들로 낳는 그 재물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 옷이야. 그게 우리 생명이야.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분을 자꾸 숭배하려고 그러고 섬김의 대상으로만 놓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항상 벌 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열매 안 갖고 오면 휘처리로 때리고 하는 그런 조폭 두목 정도로 그냥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나의 율법적 수고와 율법적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부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게 선악과요, 죄요, 율법이요, 예수요, 성전이요, 희생제사요, 육신이요. 이런 거예요. 그 모든 거 아래의 것들은 전부 그게 뭔지, 저 위에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어 너희의 육은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생명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나에게 가치 있는 거네요. 심지어 내 죄까지도. 그러면 그걸 용서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을 가치 있게 성실히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에이, 언젠가 확 타버릴 인생 이거 열심히 벌어봐야 소고기 몇 끼 더 사 먹어.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 대충 살아. 야, 공부하지 마. 이런 부모가 있대요, 세상에.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백수는 백수답게 사세요.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열심히 돈 좀 벌어서 헌금 좀 하세요. 제발, 이사 좀 가게. 왜 다 돈 떨어지면 와, 여기는. 그게 맞으니까. 그래야 진리가 들리거든요. 얼마 전에 그 대구 갓바위, 팔공산의 갓바위라는 게 있대는데 거기에 카메라 8대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뭐 하는지를 이렇게 찍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하루에 5,000명에서 2만 명이 와서 절망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벽에 보니까 무슨 고추처럼 이렇게 파인 홈이 있는데 그게 고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라면 아들을 낳는다고 아줌마들이 와갖고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카메라가 사람을 못 잡아요. 그 정도로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절을 하네. 그리고 그 수능 얼마 전에는 선생님들이요. 고3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학생들 이름을 쭉 적어갖고 와갖고 그 방석 옆에다 놓고요. 그 비를 맞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치면서 절을 해요. 요거는 영희 거, 순자 거, 이렇게. 아, 좀 감동했어요, 저요. 그게 왜 나빠요?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그걸 행위로 내 업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과 바꿔주세요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거지. 그것 자체가 왜 나빠요? 전 굉장히 감동 먹었다니까요. 나도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면 그거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에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겠지 뭐 그냥 네 맘대로 사세요. 그리고 놔두는 게 나아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아 이분은 이 진리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참 생명이 뭔지 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쁩니까? 그것 자체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 자체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 아래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걸 그냥 치성이나 하늘도 감동할 정성 이런 걸로 그냥 여겨버리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모든 건 다 가치 있어요. 카이로스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죽지 마세요. 살아있으라니까요. 절망하지 마시라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도. 뭐 원래 그렇게 살아 마땅한 건데 우리는. 이 정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선심 써주신 거죠. 뭐 없었던 죽은 흙들이 뭐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뭘 절망을 해요. 그 심지어 왜 자기를 죽여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게 맞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손수 옷 입혀 나에게 옷 지어 입힌다고 하신 거구나 라고 뻔뻔스럽게 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아니 그분이 우리의 문을 두들겨서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우리와 아버지의 양식으로 그냥 함께 먹는 데잖아요. 우리의 양식을 뺏어 먹겠다는 거야. 네가 준비한 거 뭐야? 내가 준비한 거 여기 있다? 나눠 먹자가 아니라 내 걸로 함께 먹자 그런단 말이에요. 어? 아빠와 아들은 그냥 열심히 먹으면 돼 같이 하늘의 양식으로. 그런데 뭘 자꾸 하나님께 뭘 준비한다고 자꾸 재물을 준비하고 뭐 이러고 이제. 따라서 초월 앞에서의 그 피조물의 두려움은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아니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원래 그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걸 폭로시키고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법으로 오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아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왜이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하타트예요. 하타트가 헤트라는 단어와 타우라는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헤트라는 게 한문에도 똑같이 이런 간자 있죠. 이렇게 해서 울타리 간자 쓰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에 이렇게 구속되어 갇혀 있는 거. 근데 밖에서 누가 가둬놓은 게 아니라 지가 들어가서 문을 닫은 걸 죄라 그래요. 헤트라 그래요. 그 죄가 타우, 완성이 되면 그걸 핫타트라 그래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죄가 완성이 되는 데에 쓰여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헤트와 타우로 써놓고 핫타트라고 써놓고 그걸 두려움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 단어는 헷족속 있죠. 가나안 족속. 그거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두려움. 그 헤트가 똑같은 단어예요. 모음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히브리어에서. 헤트, 핫하트. 그걸로는 반드시 죄가 완성돼야 되네요. 그럼 죄가 완성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완성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죠.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법이 죄가 완성이 된다는 건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네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은혜로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에피두미아, 두 마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이게 완전히 완성되면 이런 뜻이에요. 잘하면이 아니라 완전히 완성되면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이 나나토스입니다. 여기서 그 죄가 완성되면 너희들이 그 나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 죄가 완성되는 게 두려움이라고 했으니까 그 두려움으로 어디로 가라? 나나토스로 가라. 사망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숭배해버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게 두려워서 육의 사망으로 가는 게 두려워서 혼신을 다해서 죽음의 반대 방향으로 들고 뛰죠.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도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부인되고 부정이 되어가면서 진짜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깨닫고 인식하고 소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님을 깨닫고 그 속에서의 육신은 이렇게 부정당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그 과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고 그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것으로 공포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거의 것을 갖고 미래를 소망해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그래서 미래에 어떤 것을 천국을 나에게 준비해 줬대. 그런데 오늘의 나는 두려워. 현재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과거와 그 미래가. 그건 크로노스라니까요. 카이로스는 수직적 시간이라고 그랬죠. 현재의 시간. 그 과거의 그 십자가가 내 이야기였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 아들이 되는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게 생명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이게 현재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알았으면 그 미래 것도 여기 와 있네. 그렇게 과거와 미래가 여기에 와서 함께 있는 걸 영원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전부 과거의 것에 묶여서 그걸 상처로 갖고 있고 또 그 과거의 것을 근거로 하여 내 미래를 준비하고 그 과거의 것 때문에 내 미래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공포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이걸 훌륭한 신앙이라 그래요. 그게 두려우니까 이 앞에서 떠나질 못해.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맨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물 비는지 말이에요. 아니 그 두려움에서 풀려나고 벗어나는 게 신앙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근거로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부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지속이 오래되지는 않겠지만 그 현실 천국을 말씀 안에서 자주자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여러분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나 안에서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과거의 사건은 나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그 과거 그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나에게 카이로스예요. 미래? 왜 그게 두렵습니까? 왜 불안해요? 이미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맞는 건데 라는 이 현실 천국이 있는데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사는 건데 라는 이 확신이 나에게 있는데 뭔 미래가 두려워요. 거기가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과 그러한 인간들로 채워진다 해도 괜찮아요. 그거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 현실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설화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뭐가 신앙생활인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쫓아가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 떨고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난 크로노스의 현상에만 묶여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공동 상속자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게 영광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면 돼요. 열심히 그냥 살아있으세요. 그럼 때때로 찬송도 터져나올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터져나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아들됨의 증거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역사를 어찌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진리 안에서 그것이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